알로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와이 현지에서 마을로가 오늘은 다섯 가지의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하와이 호텔 관계자들이 경제가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고 요거에 관련돼서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1월 중순부터 하와이 로컬들 75세 이상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뉴스가 있고, 세 번째는 코로나 백신 접종 확인서로 이제 자가격리 면제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그동안 이제 닫혀있던 좀 까다로웠던 카와이 섬이 이제 여행이 재개가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한국의 하와이 한국 사무소 쪽에서 10개의 뭐 검사소, 그리고 뭐 프리테스트, 그러니까 한국에서 먼저 이제 그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이제 받고 미국으로 건너오는 이런 프로그램이 준비 중인데,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뉴스를 전해 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는 하와이 경제가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예를 이제 들면은 지금 이제 12월 달 크리스마스, 뉴이얼스 요때가 작년 경우 어떤 그 호텔 점유율이 뭐 93%, 97%, 이건 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뭐 60%만 넘어도 호텔은 어마어마한 그 어떤 수익이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뭐 거의 뭐 95%까지 평균 이렇게 나왔던 하와이가 지금은 뭐 15%에서 23%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또 그 이유는 또 지금 미 보건당국에서 여행 자제를 하라고 미국민들한테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고, 또 지금 하와이로 오려면은 어떤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오셔서 열흘간 그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이제 뭐 백신을 맞고 조금 더 이제 상황이 더 좋으면은 그때 오려고 하는데, 현재는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뭐 내다보는 어떤 회복 시기는 한 내년 여름 또 아니면 내년 가을 그 이후로 지금 뭐 보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이제 하와이에서도 고위험군, 그러니까 의료 쪽에 일하는 분들은 이제 이미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이 다 끝난 상태이고, 1월 중순부터 75세 이상 주민들이 이제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코로나에 취약한 노년층부터 시작해서 이 백신 접종을 이제 빠르게 시작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뉴스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여러분 지금 현재 하와이에 오시려면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그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다는 어떤 접종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은 이거 가지고도 자가격리 없이 여러분들 이제 여행할 수 있다는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제가 이제 뉴스를 내보냈을 때 이런 뉴스를 미리 이렇게 여러분들 한 발 빠르게 이제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은 뭐 현실적이진 않지만은 추후 지금 이제 다 뭐든지 진행 중이지만은 백신 접종 확인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하와이로 올 수 있는 어떤 헬스 비자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자가격리 면제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번째 뉴스입니다. 그동안 이제 닫혀있고 어떤 까다로웠던 카와이도 12월 30일부터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평양을 건너온 경우 어떤 뭐 미 본토라든지 뭐 일본, 한국에서 이렇게 건너온 경우는 반드시 그 열흘간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와도 해야 되는 거고, 노컬의 경우 어떤 그 뭐야 이렇게 음성 확인서만 가지고 가면은 자가격리를 이렇게 안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제 조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카와이 여행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뉴스는 하와이 항공 그 한국 검사소 열 곳이 1월 중에 생길 것 같은 예정입니다. 이건 확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국에도 생기면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까다롭게 간간히 오시는 분들 보시면은
샌프란시스코 오셔갖고 그쪽에서 이제 테스트를 받아갖고 오는데 한국에서 만약에 이제 검사를 받으면은 바로 그냥 하와이 오셔갖고 자가격리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이제 생길 것 같은데 일본 경우는 지금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일본 사람들도 이제 여행을 왔어도 돌아가서는 2주 자가격리를 하는 뭐 요거는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어떤 프리랜서나 또 애들 뭐 겨울방학 좀 시간이 있고 또 이때만 또 여행을 꼭 가야 되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좋은 소식이지만은 이 또한 이거는 아직 그 제가 이렇게 개런티나 확정이 아니다라는 거 어떤 기대감만 갖고 있는 여러분들 어떤 그런 소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와이 항공이나 하와이 관광청에서 업데이트가 될 거로 보이니까 여러분들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올 겨울이 가장 힘들다고 하니까 이 시기만 여러분들 우리 그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힘내봐요. 제가 보기에는 올 봄 지나고서 올 여름 되면은 하와이 여행을 여러분들 그렇게 편하게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오늘과 같이 좋은 뉴스 또 어떤 여러분들한테 희망과 어떤 기대감을 주는 뉴스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